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눈을 맞으면서 개구면 화자포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2억대 아주 저렴한 그런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 나와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눈이 좀 쌀이 눈이 이렇게 오전부터 좀 내리고 있는데요. 다행히 비가 아니라서 네, 참 다행이네요. 네, 그럼 본 매물 외관 살펴보기 전에 매물 현황표 먼저 보시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화자포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대지면적 124평, 그 다음에 도로지분 14평, 건물 연면적이 24.4평입니다. 준공연도는 2017년 12월에 준공된 이제 2년 조금 지난 그런 건물이고요. 주구조 일반 목구조,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 건축 상태 같은 경우는 동향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 그 다음에 가스보일러, 지하수, 정화조, 이렇게, 그리고 또 6m 도로 접해 있는 그런 매물이네요. 주변 환경 같은 경우는 37번 지방도에서 100m 거리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양평읍 소재지까지도 굉장히 한 5분에서 7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고요. 개군면 소재지 차량 5분, 개군 초등학교와 유치원 차량 5분,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원덕역이 차량 18분으로 편의시설과 뭐 학군, 대중교통 다 이용 가능한 그런 입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네, 그러면 본 매물 진입로부터 해서 외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진입로 굉장히 넓은 도로, 우수시설 다 매립되어 있는 이 도로, 이렇게 진입로 메인도로 올라오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올라오셔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맨 끝 좌측에 이렇게 있는 주택입니다. 주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원주택 단지로 약간 대단지입니다. 대단지고요. 이렇게 지금 토목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고 주택도 계속 건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어수선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런 어수선한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안정화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런 도로 조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도로 옆으로 해서 포장된 부분, 이쪽에 이제 전용 주차장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건물의 뒤편이고요. 예, 주차하시고 이쪽으로 바로 올라가시면 메인 마당입니다. 마당인데 이쪽에 이제 정화조 매립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 경계 쪽으로 해서 펜스 작업은 안 돼 있고요. 이렇게 조경수, 그다음에 소나무, 각종 수목으로 이렇게 경계 이렇게 표시는 돼 있어요. 뭐 워낙 뭐 보강토 시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차후에 펜스 작업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들어오시면 이쪽이 메인 마당이고요. 메인 마당, 그 다음에 여기에 야외 수도가 있고 또 쭉 한 바퀴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쭉 가다 보면 이쪽에 집 뒤편인데 여기도 자연석으로 이렇게 석축 작업 잘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또 주변에 포장도 잘 돼 있고 조금 어수선한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예, 요거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외관은 뭐 별 다를 건 없습니다. 그냥 전원주택 단지 내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고요. 특별한 건 없어요. 네, 외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장재 같은 경우는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에 목재 데크 부분과 또 2층에 이렇게 테라스 부분 목재로 또 펜스와 데크 작업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1층에 이런 피로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은 또 원목으로 저렇게 천장 마감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외관 이 정도 보시고 내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요 데크 부분도 굉장히 좀 넓긴 합니다. 니은자 구조로, 니은자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넓어요. 데크가 굉장히 넓고요. 자, 우측에는 보일러실 출입구 있고요. 이쪽이 이제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오시면 우측에 이렇게 신발장과 수납 공간, 붙박이장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중문은 슬라이딩 도는 아니고 이렇게 열고 들어가시면, 자, 들어오시면 바로 이제 정면에 방이 있고요. 우측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 있고 또 수납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현관 바로 앞에 작은 방 하나 있고요. 네, 뭐 거의 화이트 톤이고 이쪽에 이제 뭐
예, 작은 공간이 이렇게 또 있고요. 예, 이렇게 돼 있고 방 우측에 바로 붙어 있는 이제 욕실입니다. 1층에 욕실. 네, 그냥 무난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예, 시공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1층 거실입니다. 예, 1층 거실. 전체적으로 거의 화이트 톤으로 다 되어 있네. 화이트와 이제 바닐라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아, 바닥 같은 경우는 강마루입니다.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자, 거실과 붙어 있는 요 이제 주방 공간. 예, 주방,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식탁 공간. 바로 앞에 놓을 수 있는 식탁 자리 있고요. 예, 그냥 무난하죠. 네, 1층 같은 경우는 아, 방이 하나, 욕실 하나, 거실, 주방. 네, 요렇게 아주 간단하게 아담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 원목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거의 뭐 디귿자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네, 2층입니다. 자, 2층 그럼 좌측부터 한번 볼게요. 자, 좌측에 네, 방이 하나 있고요. 지붕 때문에 약간 경사져 있는 네, 그런 상태네요. 방이 꽤 큽니다. 이 방은 좀 크고요. 그 다음에 방 좌측에 또 아담한 욕실. 네, 욕실. 그 다음이 이제 또 좌측에 가다 보면 방이 하나 더 있네요. 요 방도 천장이 약간 경사져 있고요. 네, 방 두 번째 방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층에 이렇게 올라오시면 네, 바로 큰 창으로 해서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저 위에 보면 이게 계속 이렇게 예, 공사하고 있고요. 저기 저 위쪽이 이제 한옥 마을입니다. 그래서 한옥을 저기 지금 짓고 있네요. 예, 넓은 데크, 넓은 테라스 공간 네 있고요. 아, 굉장히 좋은 공간이네요. 이 공간은 네, 2층 같은 경우는 방 두 개, 욕실 하나, 그 다음에 넓은 테라스 공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이었고요. 예,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예,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